연애하면 하고 싶은 것은? 결혼? 오. 어머머. 바로 건너뛰어. 이상형, 아이디얼 타입은 어떻게 됨? 저는 인종 상관없고 언어 상관없고. 아니 언니 진심인가 본데? 나 진심이야. 어머머. 진짜 너무 외로워. 아니. 순이는 무언가에 푹 빠지면 앞날이 없는 애예요. 어느 정도냐고요? 그녀가 추는 춤 또한 사랑과 동기화 된다고 하는데요. 와. 춤은 저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하나의 방식이니까 솔로쇼에서 췄던 춤 대부분은 그 당시 저의 연애사가 다 담겨 있어요. 아 진짜. 프로 사랑꾼 립제이님은요. 과거의 남자친구와 단 30분을 만나기 위해 미국행 티켓을 끊은 적도 있다는데요. 어머 세상에 진짜. 이별을 할 때였어가지고 아, 얼굴도 보고 막 얘기를 하고 싶다 이래가지고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이런 립제이님을 봐온 모니카님은 쿨하게 한마디를 날렸다죠. 바람을 좀 핀 애도 있고 나이 먹고 사기치고 다니는 애도 있고. 나 너무 불쌍하다. 이렇게 보는 눈이 없지. 하지만 모니카님의 연애 스토리도 만만치 않습니다. 어머어머어머. 사실 옛날에 남자친구가 어떤 여자랑 다정한 카톡을 하는 걸 우연히 이렇게 보게 됐는데 하트를 보냈는데 그때 정이 뚝 떨어져서 헤어졌어요. 어머머. 이후 립제이님은 가벼운 연애를 꿈꾸게 되었고요. 정말 다르게 잘 많이 하셨구나. 모니카님은 마음을 굳게 갖게 되었다는데. 적절하다. 하지만 최근에는 미남 배우가 모니카님에게 공개 구애까지 했다는데요. 진짜 이거 하트 만들어주셨네. 나 모니카 씨가 아 지석 씨구나. 나는 혼나고 싶더라고. 언니, 모니카 씨한테 막 아 나도 혼나고 싶다. 지적당하고 싶다. 배우 김지성님 뭐야 뭐야 이렇게 훅 들어오기 있어요? 경고. 지석 씨가 그 얘기한 건 알고 있었어요? 저한테 고백을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가지고. 표현을 했잖아 근데. 그 SNS 통해서 했잖아.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뭐냐면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해라.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해라. 나한테 더 그냥 방송에서 툭 던지지 말고. DM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. 아 근데 되게 잘 어울려. 아이고야. 저도 뭐 친분관계 있는 형인데 공개 구애를 좀. 지성님도 가수 출신이에요. 네. 아, 진짜요? 네, 댄스 가수 출신이에요. 아, 댄스 가수요? 네. 춤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. 아, 근데 다리 굉장히 잘 맞으시는 것 같아. 지성님 너무 환영이지. 지성 경부. 저희는 좋습니다. 아니, 립제이의 이상형은 어떻게 됩니까? 그렇게 막 잘생기지 않아도 괜찮아요. 그렇게 얘기하면 누굴 말해도 말할 수가 없잖아. 어떡하지? 훈훈하게. 훈훈한 느낌 누가 있을까요? 이승기 좋아하시죠? 이승기님? 아니. 류준열님. 아, 바뀌었어. 또 바뀌었어.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언니, 네? 동생의 그 남자에게 네. 한 분씩 편지 남겨보면 어떨까요? 네, 집중하세요, 남자분들. 몰입하세요. 나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자. 립제이의 미래 남자친구분 안녕. 저는 모니카예요. 우리 효원이는 연애할 때 남자친구가 한 번도 효원이 가방을 들어준 적이 없습니다. 저는 그 꼬라지를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. 운동해서 힘을 도대체 어디다 쓰는지. 가방 좀 들어주세요. 우리 효원이 짐이 너무 많아요. 그리고 또 효원이가 많이 덤벙댑니다. 우리끼리 별명이 스틱방이에요. 손이 가요, 손이가. 아, 손이 많이 가요. 네. 와, 잘 진짜. 근데 그런 효원이 잔소리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.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. 남자친구분은 그냥 오냐오냐 해주세요. 더 사랑으로 품어주셨으면 좋겠어요. 잔소리 하지 마시고 제가 표현하지 못하는 사랑은 남자친구분이 해주시는 걸로 약속할게요. 제가 아는 정우 언니는요, 사실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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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린 사람입니다. 그냥 옆에 있어줄 수 있는 시간을 선뜻 내어주면 되고 사랑을 그냥 주시면 돼요. 저는 진짜 형부를 기다립니다. 빨리 나타나주세요, 제발.